자, 스노우 플랑턴. 작년, 재작년까지는 뭐, 보겐, 뭐, 어떤 그런 보겐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올해서부터 저희가 이제 교본이 곧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ISIA에 등록되어 있는 그 현 상황에 국제화 어떤 그런 통일된 용어를 활용하자라고 해서, 과거에 했던 보겐은 스노우플라우 턴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스노우플라우는요, 스노우플라우 턴, 혹시 스노우플라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죠? 그 외국에서 그 눈을 치우는 차를 스노우플라우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그래서 A자 형태가 눈을 이렇게 치우고 긁고 나가는 그런 포지션에서 나온 공통 용어고요. 해외 뭐 홍콩 사람, 싱가포르 아니면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자 보겐 포지션으로 합시다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스노우플라우 턴 모양을 하자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 명칭을 여러분들이 새로 바뀐 명칭을 응시생들한테 자 이 자세는 대한스키 직원자연맹에서 스노우플라우 턴으로 국제화로 인한 명칭을 이렇게 바뀌었다라고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스노우플라우 턴의 기본적인 거는요, 기본적인 스키 움직임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스키딩 턴입니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슬라이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슬라이딩 또는 스키딩. 근데 간혹 그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 레슨이나 아니면 레벨 1에 관련돼서 이렇게 발표하실 때 슬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슬립. 슬립은 쓰시면 안 돼요. 슬립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실수를 했었을 때 슬립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러면은 자 스키를 슬립시키세요. 그러면은 스키를 실수로 이렇게 미끄러뜨리세요 라는 용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키딩과 슬라이딩에 대한 용어를 꼭 쓰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그 스키 컨트롤은요. 스탠스에 관련된 거는 스노우플라우 스탠스입니다. 그 다음에 스탠스가 너무 좁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특히 그 응시생들 같은 경우는 A자 스키 디테일이 너무 넓어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좁은 사람보다. 되게 넓다는 거는 그만큼 스키의 각이 많이 세워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엣지의 각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스키딩이나 슬라이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스탠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키의 탑 간격이 다음에는 넓거나 좁히면 안 돼요. 스키 탑 간격이요. 넓어지잖아요. 앞에가 넓어지는 얘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키의 엣지 각이 많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키의 엣지 각이 많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스키딩과 슬라이딩을 할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탠스에 대한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찝어내고 소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세는요. 올해 되게 이슈가 될 만한 것 중에 하나인데 기초기술서부터 상급기술까지의 이 자세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골반 중심이 양발 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양발 정 가운데. 여기에 대한 거는 CG가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깥발에 스키 안정화된 체중이 싫지 않으면 감점이에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여기서부터가 나와요. 골반 라인이, 아니, 폴 라인의 골반의 중심이 양 스키 정 가운데 위치하지 않으면 감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말로 이렇게 표현된 게 모르시겠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체 움직임은 과도한 외향과 로테이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걸 좀 보시면은요. 스키하고 스키 사이에 골반의 중심이 가운데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림 보시면 이해 가시겠죠? 과거에 양발 스키다, 오른발 왼발을 50대 50으로 둔다 라는 표현과는 정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관절의
중심과 중심의 힘이 스키하고 스키 사이에 전 가운데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같은 폴라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골반의 중심이 폴라인 선상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고관절의 비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화면에 보면은 이거는 그 일부러 실수 과정을 연출한 건데, 어때요? 같은 폴라인이지만 오른쪽에 너무 과도하게 하중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레벨 1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응시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이거와 잡아내야 될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폴라인 선상에서 폴라인 시작 전에 벌써 시작 전에 이 하중을 이렇게 싣고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폴라인의 정 가운데에 고관절을 중심체를 넣어놓고 다음에 폴라인 밑에는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래 떨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바깥발의 하중이 전달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턴 시작서부터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또 차이점 하나만 더 짚을게요. 뭐가 틀릴 것 같아요? 왼쪽과 오른쪽. 제가 좀 답을 가르쳐 드리면요, 왼쪽과 오른쪽은 이 색깔이 일단 틀립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 오른쪽은요, 왼쪽과 달리 경사가 급해요. 되게 예를 들어서 요 경사는 여기 피닉스의 하단 부분에 있는 그 경사인데, 스노우플라워 하기에는 너무 급한 경사예요. 여러분들이 응시생들한테 경사에 대한 거를 급한, 약간 스노우플라워 하기보다 급한 경사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플랫한, 되게 플랫한 그 지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용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용통의 핑크 라인의 정상 부분 있잖아요, 탑 부분. 거기는 스탠턴 하기가 제일 적정하고요. 옐로우 라인의 그 슬로프가 그 스노우플라워 하기가 가장 적절한 슬로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시생을 끌고 갈 때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레벨 1 시험 감독이지만 앞으로 레벨 1 응시생들 중에서 일부 레벨 1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 얘기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응시생들 앞에서 나타날 때, 나 양성철입니다. 저 양성철이 오늘 시험 감독합니다. 라는 것보다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에서 파견 나온 레벨 1 심사관 누구누구입니다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알파인 국제 TV로서 일본에 제가 그 국제 TV에 간혹 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제가 한국인 TV가 왔고 어떠한 그런 면에서 되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 도착해서 일본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양성선이 아니고 나는 웨이암이 아니다. 단 스위스에서 내가 학원 나온 TV다. 그걸 명심해라 라고 전제를 깔고 하니까 되게 존중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레벨 1 심사관으로서 앞으로 표현할 때, 나는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의 레벨 1 심판관으로 파견 나온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훨씬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중심을 정 가운데 놓는다, 요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심, 센터 그 발과 발 사이에 양발에 와, 그러니까 양발에 50대 50이 아니고 발과 발 사이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스키 교육할 때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감각적으로 한번 아 이게 50대 50 스키와 중심이 발과 발 사이에 있는 것과 완전히 느낌이 틀리구나라는 거를 오늘 여기 데몬스트레이터 분들도 아마 같이 그 여러 가지 토의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다른 그림을 제가 확인을 할게요. 자, 이게 고관절에 있는 중심인데요. 다 아시고 계시지만 이 중심이 결국은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발과 발 사이에 떨어지는 무게가, 웨이트가 떨어지는 저런 감각적인 스킬을 올해 많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향후 기술 선수권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레벨 2 검정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레벨 1만 중요한 게 아니고 2, 3, 4의 다 중요한 요소 중에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요? 막 바깥에서 한번 느껴보고 싶죠? 이거 막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추워서